오늘 우리 집에 메뉴는요, 비도 척척이 오고 그래서 수제비일 거래요. 네, 떡볶이 수제비예요. 떡볶이도 좀 넣고, 수제비 떼서 넣고, 애호박 떡볶이 수제비에다가 고기 다짐육 고기 패트를 좀 넣고, 밥새우 넣고, 이렇게 양파 좀 넣고, 붉은 고추 넣고, 애호박 2개 썰어 놓고, 이렇게 애호박 떡볶이 수제비를 해요. 여기다 마늘 좀 다진 마늘 넣고, 이게 이제 고기를 이렇게 다짐육을 가지고 소고기 다짐육을 냉동시켜 놓은 거예요. 이것은 이제 음식할 때 따로 고기 썰 필요 없이 이렇게 다짐육을 갖다 하나씩 던져주면은 국물이 좀 끓고 있죠. 여기다 멸치국물을 좀 끓이고 있어요. 멸치를 넣고 또 이렇게 다짐육 패트를 하나 집어넣으면 더 고깃국물이 나오고 밥새우도 넣으면 더 맛있는 수제비 떡볶이, 애호박 수제비 떡볶이가 될 거예요. 잠시 후에 맛있게 끓여진 수제비를 먹으려고 해요, 우리 가족들이.